메르세데스 벤츠는 내연기관의 자동차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. 이 브랜드가 없었다면 어쩌면 현재와 같은 모양과 구성의 4륜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동차 역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온 게 사실입니다. 벤츠 외에도 독일 차들은 각자 각 브랜드들을 견제하며 본인들의 신기술을 타 브랜드로 널리 적용시켜 왔는데 BMW가 쿠페 SUV의 아버지, 아우디가 콰트로와 조명의 아버지라면 이 브랜드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E클래스는 터보 디젤 엔진과 일체형 디스플레이, 앰비언트 라이트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분명 예전보다 국내에서 수입차를 쉽게 목격할 수 있게 됐긴 했지만 여전히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는 수입차의 대명사로서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. 최근 11세대로 풀체인지를 거치면서 새로운 얼굴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이 존재는 하나의 브랜드화로 자리매김한 모델이기 때문에 일부 불호 의견이 있을 순 있겠으나 판매량은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. 벤츠 E클래스 풀체인지는 최신 트렌드를 짊어진 EQ 시리즈와 닮은 듯 하지만 여전히 내연기관만의 클래식한 감성도 적절히 배합시키고 있어 안도의 한숨을 내뱉게 합니다. 그간 쌓아온 명성을 더욱 드높게 해줄 가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현재 상황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후면부에 장착하고 있는 삼각별 감성으로 충분히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젊어진 감성을 자아내줍니다. 만약 현대차가 산타페에서 H모양의 램프 형상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이 영역에서 이 브랜드가 조금 더 독보적인 장르를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유사한 시기에 비슷한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신기한데요. 이번 11세대 풀체인지 모델은 변화가 워낙 많아서 전작과 쉽게 비교되게 만들고 있습니다. 삼각별로 수놓은 후면부 외에도 전면부 라이트에서 많은 차이가 느껴지는데요. 램프 상단에는 굵은 직선 모양의 형상이 탑재되고 그 밑으로는 곡선의 듀얼 형상이 이어서 자리하고 있습니다. 마치 굵은 눈 밑에 애교 지방이 들어있는 것 같이 익숙한 모습 같지만 자동차에서는 찾기 힘든 비주얼인데요. 이러한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아마도 메르세데스 벤츠가 중국 시장을 타겟팅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변화 수준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화려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. 참고로 중국인들이 꽤 높은 확률로 화려한 걸 좋아한다는 사실은 옆 동네 꼬마 녀석도 아는 내용인데요. E클래스 풀체인지 화려함의 절정은 실내에 들어와 보면 극도로 치닫습니다. 옵션을 추가하여 MBUX 슈퍼스크린을 선택하면 1열에 닿는 시선 모두가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향연으로 바뀌어버립니다.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. 기존의 벤츠가 실내에서 가죽 질감과 우드 표현으로 승객들을 압도했었다면 이번 풀체인지에서는 디지털 방식으로 운전자와 동승객들의 혼을 빼놓고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4도어 세단보다 5도어 웨건 에스테이트를 특별히 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세단만 출시되었습니다. 향후 에스테이트 모델이 출시된다면 비로소 우리나라를 웨건의 무덤이 아닌 웨건의 전성시대를 만들어버리지 않을까 싶은데요. 지금까지 상암동 튜브였습니다.